근데 얘는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더라고요. 아 두렵지. 두렵지. 그러니까 항상 저는 진짜 최악을 정말 상상을 생각하거든요. 이것도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듣고 그래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저는 위로를 얻었거든요. 그 위로를 나누고 싶어서 지금 우리가 좀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인생 책임지신 하나님이니까 좀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갑자기 저한테 하나님은 너가 원하는 거 안 줄 수도 있어.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집? 뭐 지금 직장? 그러니까 다 있는 거?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내가 저는 그 요즘에 그 하나님의 사인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요. 하나님의 사인이 뭔가? 그러니까 인간성을 키우고 있는데 그게 요즘에 너무 약간 흑백 논리처럼 막 돼가고 있는 제 모습이 약간 보이더라고요. 그게 또 이 사람의 영향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. 본인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나에게 사인을 주신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제가 저의 삶에 자꾸 적용을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. 너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사인을 줘? 저는 제 본능을 무조건 따라갑니다.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간다는 거지? 아니요. 그렇다기보다는 표현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 물리적으로 느껴져서 실제로도 정말 피부에 와닿게 느껴졌어서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. 하나님 알아서 진짜 정말 확실하게 막아주시더라고요. 결혼 준비하면서 이제 그게 같이 이제 빡 온 거죠. 그래서 아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배우게 됐고 그런 하나님도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런 물리적인 것들이 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친구는 이제 그런 걸로만 자꾸 쫓는 거예요. 물리적으로 개입해 주신 하나님을 더 쫓고 있고 저는 그게 약간 조금 근데 나는 그렇게 살아왔었어 계속. 계산을 안 하고 앞으로 가. 계산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더라고 계속. 그러니까 그래서 저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계획하지 마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아니야 계획을 또 해야 돼. 아무 계획 없이 살 수는 없어 우리가. 우리 앞으로의 생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계획도 세우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거는 정말 의미 없는 거야.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저는 또 근데 얘는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더라고요. 아 두렵지. 두렵지. 그러니까 항상 저는 진짜 최악을 정말 상상을 생각하거든요. 이것도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듣고 그래 내 인생 책임지신 하나님이야 라고 저는 위로를 얻었거든요. 그 위로를 나누고 싶어서 지금 우리가 좀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인생 책임지신 하나님이니까 좀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갑자기 저한테 하나님은 너가 원하는 거 안 줄 수도 있어.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집? 뭐 지금 직장? 그러니까 다 있는 거?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내가 프레임 맞추지 마라 하나님을. 혹시나 너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면 너가 크게 상처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앞서서 그런 얘기를 더 좋은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 못해. 왜 그러냐면 다양한 경험을 해서 하나님을 다양하게 알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. 그렇죠. 요 한 가지 면에서 하나님은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 거야. 물리적으로 바바바바 너무 좋은 거야. 맞아. 이 부분에서는 네가 X보단 조금 더 선험적일 뿐이지 먼저 경험했다 이거지. 믿음이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. X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가 누군가의 신앙을 보면서 거울 효과로 많이 지금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건데 네가 해줘야 될 역할은 그건 아니야 또는 그거는 뭐 이래 라고 단정 짓는 말을 할 게 아니라 왜 그 생각을 했는지를 들어줘야 되고 X가 직접 하나님하고 뭔가 하나를 빡 해서 신앙의 프레임이 뭔가 하나 딱 한번 생겨봐야 돼. 인간이라면 걱정할 수 있는데 그런 불안과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일 거를 처음에는 아 그러지 마 왜 하나님 사람들 왜 그렇게 걱정하냐 이랬는데 계속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지치더라고요. 지금 네가 말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야. 여호수아는 젊었을 때부터 모세 옆에서 진짜 그냥 믿음으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도 다른 사람들 야 우리 가면 다 뒤져 근데 여호수아가 뭔 소리야 우리 밥이야. 그렇지. 네가 지금 말하는 건 여호수아야. 같은 스타일은 기드온이야. 기드온은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을 때 포도즙 틀 밑에 이렇게 숨었어. 하나님이 보기가 좀 민망해서 큰 용사야. 네, 아닙니다. 저는 작습니다. 너 같으면 여호수아라면 하나님 불렀어요. 예! 제가 그러면 그렇죠. 또 저희가 어떤 승리를 주실 겁니까? 맞아요. 이게 여호수아인데 기드온은 그게 아니라 아 하나님 전 좀 불안해서요. 양털이 여기 놀 테니까요. 와. 다음날 되면은 여기를 조금 촉촉하게 적셔주시고 나머지는 뽀송뽀송하게 그때 다음날 그렇게 된 거야. 한 번 그렇게 했잖아? 너 같으면 확인했지? 됐지? 그럼 이제 가 해! 와, 그러지? 그러지? 너라면? 호기심하네. 근데 기도는 여기서 한 번만 더 이번엔 반대로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나머지가 젖게 해달라고 표징을 보여달라. 하나님이 거기서 기도를 꾸짖지 않았어. 다음날 딱 보고 아 그래 진짜 내가 한번 해보자. 물론 그렇게 해서도 여호수아 같진 않았어 기드온은.
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기도원 같은 사람도 똑같이 쓰시고 그럴걸요.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쓰시고 근데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이 사람을 더 크게 쓰는 것 같아 보여. 그러니까 여호수아를. 그러나 양털뭉치를 두 번이나 확인해야 하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도 절체절명의 시기에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써주셨단 말이야. 불안함이 있는 채로 믿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 거지. 지금 네가 말하는 건 불안함이 있는 상태에서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잖아. 걱정과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잖아. 그렇지, 부족하다. 100%여야 된다는 거야. 그렇지. 아니 왜? 만약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만 믿음 있다고 말하고 기드온 같은 사람은 쟤는 내가 쓸 놈이 못 돼라고 성경에서 나왔다면 말이 100% 맞지. 예를 들어 번지 점프를 한다고 치자. 무서움 없이 뛰는 사람이 있을까? 100번 정도 쪄봤으면 몰라. 처음 뛰는데 그 무서움 없이 뛸 수 있을까? 무서움을 갖고 뛰는 거야 그냥. 근데 너는 번지점프대가 100개가 있고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. 폭포 아래로 떨어지고 어떤 건 절벽으로 떨어지고 어떤 건 공중 낙하고 막 이래. 그 중에 넌 하나를 떼본 것 뿐이야. 그렇지.